그 검사들 문화라는 게 과거,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문화를 거쳐서 그런 조직을 꾸려갔을 텐데, 검사 문화하고 기자 문화가 비슷한 게이 대리석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폭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폭탄주를 마시는데 머리를 박아서 이렇게 쭉 딱딱 떨어뜨리잖아요. 그게 이제 몇 번을 봤거든. 그게 뭐한 20년 전뭐 이럴 때인데, 그게 완전히 충성 문화거든요. 그 앞에 부장검사랄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나는 당신 그걸 부하다. 조폭 문화지. 완전 조폭 문화지. 머리를 쭉쭉쭉쭉 박아. 근데 검사나 기자 문화가 그게 있었거든. 근데 기자도 그래요? 그게 있었어요. 20, 제가 초년병 시절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안 고쳐질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이구나. 다른 세상을 한 번도 못 봤구나. 그러니까 아내가 민주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밖을 민주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그 폭탄주 문화를 이제 검찰 문화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많이 옅어졌는데, 그래도 특수부나 이 공안이나 이런 라인들은 자기네가 좀 특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분적으로 검사 내에서도. 그리고 나머지 평검사들이나 형사부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좀 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는 완벽하게 그 예전에 있었던 그런 걸 그대로 고수를 하면서 좀 더, 그러니까 폭탄주 뭐 마시면서 머리를 탁탁 치면서 딱딱딱 떨어뜨리고, 그거는 진짜 옛날 일이고 요즘은 그런 사람은 없는데, 이쪽 라인은 아직도 그게 살아있는 거죠, 그런 문화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기득권일수록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몇년 전에 어떤 대기업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그렇게까지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군대식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한국이고, 이분들이 변할 가능성은 없어. 변할 가능성은 없는데 뭐 어떤 정치적인 쇼 같은 거는 분명히 하려고 할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게 그 정치적인 쇼가 김한길, 이재호 뭐 이런 사람 아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등용이 된다면. 나는 이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전문가가 이낙연을 총리로 내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 그럴 수도 근데 있겠다. 그거는 완전히 미친 소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호남 민심이나 야당, 민주당 민심이 별로 좋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박주선 전 부위원장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김한길 얘기도 나오는데, 김한길 씨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한대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렇죠. 그분 입장에서 보자면, 그분은 이제 약간 변절했던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라인으로 갈아타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김한길 씨가 어쨌든 호남이나 이쪽 사람들의 정서를 잘알 거다, 그리고 조직을 잘 만들어 준다 해가지고 이제 같이 좀뭘잘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호남이고 민주당 사람들이 세력이 있을 테니까 이분을 좀 하면은 오케이가 받지 않을까, 야당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본인들의 생각인 것 같고, 그거 별로 썩 좋아 보이지도 않고. 쇼잉인 것 같아. 한덕수 총리도 호남 출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맨날 그분도. 호남 총리만 해요? 그것도 좀 말이 안 근데 되는 사실 거죠. 한덕수 총리는 국민들이 호남 총리로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하버드 총리로 기억을 아니, 하잖아요. 보스턴 레드삭스 총리로 기억한다잖아요. 보스턴 벌써 레드삭스와 레드삭스. 뉴욕 양키스 간의 경기할 때는 경찰이 그렇게 많이 동원될 수 있지만,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황당한 말을 영어로 아이고, 하셨기 너무.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이 과거에 정부에서 청문회 통과했으니까 청문회 통과되겠지, 아니면 호남 출신이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좀 많이 동의해주겠지라는 옛날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건데, 아마 김한길 등용, 이 인재설이 뭐 나오는 것도 제가 보기에 뭐 호남 민심을 안는다던가 민주당 의심인데, 민주당 완전 바뀌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호남에서 사실 이번에 보여준 민심을 참 민주당으로서는 좀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물론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조국혁신당이 이만큼 뜬 거는 이 정권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정권이 바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만약 등용한다, 이게 통합이 아니라 정말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화난 데 기름경이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대통령이 신중하게 인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이 뭐 거국내각을 꾸릴 가능성. 아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안 윤석열 돼? 대통령은 야당의 일부 인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거나
쉽게 말하면 색깔론까지 들고 나와서 지금 공격하려고 했던 아유, 거잖아요. 계속 그랬었죠. 아직도 네.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 거국내각이나 연립정부 구성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여야정 협의체 같은 건 사실 만들어야겠죠. 그렇지 않고 지금 윤석열 정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면 그것도 어렵다라고 하면 야당 대표 빨리 만나서 야당을 존중한다는 뭐 쇼나 이벤트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박지원 원장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같아. 아, 뭘 총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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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못해본 게 그건데 네. 하고 싶어 했었어요 언제부터. 아, 아니 뭐 총리나 국회의장 더 노리시지 않을까요? 아, 근데 지금 네. 안 돼요.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네. 지금 사선이가 그랬어요. 이번에 사선이가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육선이 육선. 추미애도 있고 정 저기 왜 저기. 국민의힘에도 있어요. 조혜진 의원인가 조경태 의원 예. 안 돼요. 일단 본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사실 지금 현재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고 이번에 4년 후에 또 할 수 있을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쨌든 이제 본인은 하고 싶어 했었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국내가 꾸려야 된다는 건 그냥 말이 그렇지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꾸려요? 이렇게 되면 더 난리가 날 텐데. 그렇죠. 네, 누구를 네. 어떤 식으로 꾸려요? 전에서 막 내각 얘기하고 이러는 사람 보면 좀 헷갈리고. 아니, 거국내각을 꾸려서 법무부 장관을 야당이 임명하는 거야. 야당이 지명을 해.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받아들여. 그리고 특검이고 뭐고 할 필요 없이 검사들이 그냥 다 하는 거지. 검사들이. 제대로, 아니, 제대로 수사를. 예, 네, 그래서 김건희 관련도 그렇고, 디올백도 그렇고, 최승우 상병도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해. 원래 이렇게 어렵게 가요. 아, 윤석열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오래 걸리게 시간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간 걸리게. 아니, 뭐 하려고 시간 걸리게 오래 가요. 그렇게 가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장애인끼리 네. 싸우고 박터지. 죄송합니다. 머리 정말 아플 텐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지금 5월 2일에 벌써 특검 올린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할 수 있는 힘이 지금 야당에 있는데 야당이 왜 양보를 해주겠어요, 이 상황에서. 그렇겠죠. 이거는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봐주는 꼴이 되는데. 물론 뭐 그쪽에서 그런 걸 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불가능하고 원하지도 우리나라는 거국내각 같은 거 하면 완전 망해요. 네. 엄청나게 시끄럽게 싸우기만 할 거예요. 더. 예. 일단 그러면 만나기는 할까요? 여야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나기 싫대잖아요. 지금. 아직도? 조국 대표가 만나자 그러니까 네. 뭐 내부적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막 진짜 만나기 정말 싫을 것 같고 만약에 만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다 그럴 때 진짜 마음을 비우고 만날 수밖에 없을 구조인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조국 대표를 만나고 싶을까요? 아. 그거는 윤 대통령이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네네.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 훨씬 낫겠다. 그렇죠. 훨씬 낫겠어.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조국 네. 대표랑 할 말이 있을 거다. 어떤 한 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이렇게 좀 오고 가는 이렇게 네. 카메라 없을 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